안녕하십니까. 들어오시면 그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디노입니다. 잠깐만요, 밥 먹고 와가지고. 오케이. 뭐 하고 있었냐고요? 저는 지금 방금 이제 형들이랑 밥 먹고 같이 나나투어를 봤어요. 나나투어 보면서 밥 먹고 이제 그 지금 2화가 나왔잖아요. 그 기념으로 이제 생각이 또 나가지고 라이브를 켜게 되었어요. 네, 방금 밥 먹었어요. 방금 밥 먹고. 나나투어 존잼이었어요. 진짜 저는 물론 이제 녹화하면서도 너무 편하게 했고 너무 재밌게 했는데, 정말 편집도 그렇고 진짜 약간 시청자 입장에서 저희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최고입니다. 나나투어 정말. 마침 풀 버전 보고 있었다고. 좋아요, 좋아요. 풀 버전. 이걸 그대로 이렇게. 그쵸, 너무 재밌죠, 나나투어. 너무 재밌어, 진짜. 좀 가까이 오는 게 나으려나? 엄마도 재밌게 봤다고? 진짜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버논이 형이 나나투어 보고 있었다고. 네. 특히 고유 속의 외침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딱 저랑 우지 형 하는 걸좀 기다리면서 보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다음 화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화가 더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버논이 형 어머니께서 순두부 좋아하세요. 총무 힘들지 않았냐고? 그리고 라이브 한다길래 버논이 형이 뭐 말하는데요? 너 라이브 한다길래 들어왔는데, 들어왔는데 왜? 썸네일 안타깝더라? 왜? 썸네일 나안 했는데? 썸네일 뭐 했나? 나못 봤어. 썸네일 뭐지? 어떤 썸네일을 말하는 거야? 그냥 내 얼굴이라고? 아. 에휴. 그래. 그래, 한번 썸네일 봐보자. 아이고. 아니, 내가 라이브 하는데 내가 썸네일. 내 얼굴로 썸네일 하지.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당신, 이쪽으로 오세요. 버논 씨. 버논이 형 조용히 웃겼다고. 맞아요. 그거 진짜 웃겼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그 버논 아 저기 도겸이 형 부다페스트 이것도 너무 웃겼고. 재밌는 거 많았는데. 조니 뎁. 맞아, 조니 뎁. 조용히 해를 조니 뎁으로 착각해가지고.
받아줘서 고맙다고? 번원이 형이 뭐 그렇게 말하네요. 그래, 나나투어 보고 있느라 또 정신 없지. 번원이 형. 보고 싶으면 와. 저녁 뭐 먹었냐고요? 아니, 너무 잘 챙겨주셔서, 간장, 아, 찜닭 먹고, 그리고 그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아, 반신욕 중이라고? 번원이 형? 오케이. 근데 찜닭이랑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김치찌개 이름이 심상치 않아요. 스팸 가득 김치찌개였어요. 스팸이 진짜 많고, 와. 기가 막혔습니다. 저 정말 저녁 맛있게 먹었어요. 한국이냐고? 네, 오늘 저녁은 또 한식을 준비해 주셔서. 샌드위치 먹어보고 싶다고? 아, 그 아침에 먹은 샌드위치 말하는 거죠. 그게, 아, 정말 맛돌이었어요. 예, 네, 진짜 맛있었어요. 느낌이 아예 달라요. 한국이랑. 나나투어 김치찌개도 맛있었지. 그래. 아, 그거 말한 거였나? 아이고! 아이고, 호사씨. 아, 이거 방문을 어떻게 오셨대? 열려있던데? 아, 열려있었구나. 아이고, 이거 닫아야겠다. 아이고, 막둥! 아이, 의자 하나 챙겨왔어요. 여기.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문이 열려있었구나. 네. 아유, 아, 여기 방이 훨씬 좋네? 그래요? 아니, 다 똑같죠, 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우, 여기 뭐, 이게 위버스, 아, 이게 회사 카메라 아닌가요? 네, 공용 카메라인데. 아, 좋네요. 조명도 달려있고. 네. 뭐야? 아, 이런 게 있구나.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너무 밝나요? 아니요, 좋아요. 네, 다 좋습니다. 무슨 얘기 중이셨죠? 나나투어 얘기 중이었죠? 아, 네. 저희가 지금 리허설을 마치고 나나투어를 의도치 않게 또 본방사수를, 그러니까 재방, 약간 여기 좀 재방송이네. 딜레이 방송이 있었죠? 네, 딜레이 방송. 네. 필리핀에서는 이제 딜레이 방송이 좀 있어가지고. 네. 네, 좀 누가 댓글 남아? 번원이 형이? 아, 번원이 씨. 우먼 씨도 심심하면 오세요. 반신욕 중이라고. 아, 반신욕 중이구나. 네, 해가지고. 혹시 필리핀은 덥나요? 라는 질문에. 아, 네. 아무래도 날씨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날씨가 좀 더운 듯한데 좀 약간 그 바람이 좀 시원하게 좀 부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바람은 시원해요. 아까 운동하고 수영장 잠깐 갔을 때 아. 수영장에서는 조금 시원했던 것 맞아요. 아니, 약간 좀 TMI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아침에 운동을 민경하고 셋이서 한 다음에 수영장을 가서 한 10분 정도 놀다가, 그리고 거기서 밥을 먹었죠. 근데 오늘 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어깨 운동을 했습니다, 셋이서. 어깨 운동을 하고, 복근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인터벌 유산소를 하고, 그쵸. 아, 너무 뿌듯한 하루였어요. 그쵸. 아, 제가 그 운동화를 안 갖고 와가지고 맨발로 뛰었는데 맞아요. 운동화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어요. 아, 이게 진짜 아팠을 것 같아요, 발이. 운동화가 이 바닥 이거를 해주는구나. 이걸 잘 뭐라 해? 쿠션감이 진짜 있구나. 완충 역할을 해준다, 충격. 그러니까요. 아, 나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까먹었다. 맨발이 청춘. 아, 뭐 하려고 했지? 나나투어를 받고, 그리고 날씨가 아침엔 좀 바람이 선선했다. 뭐할 일이 있었는데 까먹었네. 나나투어 얘기 아니야? 제방 해가지고. 나나투어? 아닌데. 나나투어 재밌더라. 그러니까 재밌지 않았어? 그 딜레이 여기 댓글이 너무 웃긴데. 네? 내가 할 말이 있었나? 뭐 했더라 뭐 했더라 하는데 사랑한다는 말? 아, SOS 챌린지 맞다. 아, SOS 챌린지. 이게 그거 촬영을 방콕에서 했거든요. 방콕에서. SOS 챌린지였어요? 네, SOS 챌린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이거를 만드신 분이 필리핀 분이세요. 남자 일반인 분이신데. 우리 노래 SOS 네, SOS. 그래서 이게 동작이 이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게 이렇게인가?
S 아 이렇게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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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S로 보이나요 S? 여기 S, S O O S 어 S O S O 아니 S O S S O S S O S 어 이렇게 됩니까? S O S S O S S O S 어 처음부터 하면은 저슈더 S O S S O S S O S 저슈더 S O S S O S Please tell me Please tell me Please tell me S O S S O S Please SOS SOS please tell me please tell me SOS SOS don't worry I'll be waiting here all the time cause I'm your friend oh I'll be waiting here all the time cause I'm your friend 아 반대구나 저 반대로 돼 있대 이렇게 이렇게 SOS SOS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아 이게 거울 모드여가지고 그런 거 보다 SOS 세, SOS SOS Just shoot the SOS SOS Please tell me SOS SOS Don't worry I'll be waiting here all the time cause I'm your friend 오! 아, 쉬우니까 여러분 많이 따라해주세요 네 혹시 몰라요? 역주행 할지 그지? 그니까요 또 한 번 해 찍어야겠네 나도 이게 잘 되면 콘서트 때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 SOS를 저희가 SOS 춤출 명분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 그러니까 그 약간 명분도 명분이고 다른 곡들이 너무 꽉 준비가 다 잘 돼 있으니까 맞아. 이게 참 그런 게 있죠 맞아요 Just shoot the SOS SOS please tell me Just shoot the SOS SOS please tell me SOS SOS don't worry I'll be waiting here all the time cause I'm your friend 이게 이제 필리핀 마닐라 캐럿 남자분이 이걸 해주셔가지고 아마 회사에서 그걸 그분을 태그하셨을 거예요 틱톡 아니 약간 나중에 그런 요즘도 있으려나? 이런 SNS용 안무가가 따로 있을 것 같아 아 약간 틱톡 어 전문 나도 약간 그 생각했는데 그치 우리 그냥 이렇게 무대에서 한 안무 말고 이 핸드폰이나 이런 작은 화면 안에 들어가는 그런 안무를 주기적으로 만드시는 SOS 중독적이라고 고마워요 Thank you Thank you 그 최근에 핑계곡가 나왔는데 아 핑계곡 핑계곡 이제 규현이 형 앨범 나와서 이제 홍보 차원에서 이제 그때 형이 이제 촬영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거기를 깜짝 방문을 했잖아요 근데 그날이 이제 저희 부석순 골디 연습하는 날이었어요 아 그날 저희 뭐 촬영하고 아침에 낮에 아, 촬영하고 그렇구나. 이제 넘어갈 때 저희 순차적으로 촬영해서 제가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떴었던 것 같아요 디노 씨는 한 11시까지 기다렸잖아요 그 저요? 라운지에서 라운지에서 그랬었나? 그때 10시인가 11시 10시까지 왔다가 제 연습이 12시에 들어갔어요 그쵸 피처링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앞에 안무가 이제 자, 그 거의 다 바뀌어가지고 맞아 맞아 후렴 빼고 다 바뀌어서 맞아요 본인들 본의 아니게 이제 디노가 너무 기다리게 돼가지고 근데 이제 본인들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잠깐 거기 이제 들렸다 왔는데 그 전날에 이제 브랜드마블 회식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너무 이제 스케줄이 너무 이제 많으니까 이거를 형들이 저희한테 맞춰줬어요 시간을. 예 그래가지고 거의 한 달 전부터 저희도 회사한테 말해서 그 이날은 저희가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때 회식을 했는데 그날 그 다음 날에 이제 뭐 우와 야 이거 뭐야? 형. 다음 날에 이제까지 괜찮은데 핑계곡 촬영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핑계곡 촬영할 때 이제 번개로 완전 방문을 했는데 핑계곡 촬영을 하러 갔는데 거기가 그 지문 인식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니야 그 저러고 있어 지문 인식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혹시 마실 거 마셔도 되니? 그럼 마셔 마셔 지문 인식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거기가 이제 그 생각 그러니까 막혀 있더라고. 지문 인식 내가 막 들어가서 그런 거야. 근데 마침 배달 아저씨가 이제
배달을 이렇게 하러 들어가시더라고. 배달 아저씨랑 같이 들어갔지. 그랬어? 그래서 손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원우입니다. 원우 형 여기 뒤로 거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갈까? 아 그렇게? 오케이. 어, 나 살짝만 나올래. 내가 조금 더. 나 어, 어깨만 나올래.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이쪽으로 아, 앞으로. 나 어깨만 나오고 싶어가지고. 아 역시. 어깨만 나오고 싶어. 아 그렇네. 어깨 또 58cm였나? 몇 cm? 아니야. 맞아. 오케이. 이건 내가 먹을게. 어 원우 형이 오렌지 탄산 음료를 좋아하는구나. 아 난 다 좋아해. 괜찮대. 피처링. 아 그걸 랩하게 되는 와, 진짜 야. 대박이었는데. 아니 부석수 이번에 진짜 골든 디스크? 네 골든 디스크 무대 영상이. 나는 진짜 모르고 봤잖아. 그러니까 멤버들이 다 디노가 이제 그 중간에 랩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피처링을 하시네. 통해서 랩을 한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이건 악마의 재능이라고 난 봐. 어. 와 충격적이었어 충격적. 박수 엄청 쳤네. 아 진짜 디노가 준비할 시간이 진짜 많이 빠듯했는데. 아 이게 그게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저희가 후쿠오카였나요? 언제였더라? 어, 후쿠오카 콘서트 때 제가 이걸 그 얘기를 들어요. 마지노선이 후쿠오카까지였어. 녹음을 하는 게 그지? 어 한국 가서 바로 아, 녹음을 해야 되는데 어. 아 이게 콘서트 끝나고 랩 쓰는 게 좀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어찌어찌 좀 쓰다가 네 마디로 썼어. 근데 그때 형이 이제 그때 말을 한 거지. 콘서트 이제 준비할 때 대기실에서 어 디노 피처링 컨셉으로 랩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랬었어. 아 호시 아이디였어 그게? 아니, 그게 아니, 그냥, 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에이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장난으로 장난으로 했는데 얘가 이거를 잘 캐치한 거지. 근데 이제 그날 그래서 아 해볼까? 이 정도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안무 디렉터 선생님과 얘기를 했어요. 네. 아, 이게 정말 좋은 선택일까? 시간은 왜냐면 없었으니까 이게 그치, 녹음할 그치. 시간이 딱 하루밖에 없었어서 오케이 해보자 해서 한국 가자마자 이제 가사를 썼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전에 네 마디 쓰는데 네 시간 걸렸거든요. 피처링 했으니까 한 시간 안에 여덟 마디가 쫙 나오더라. 그래서 아 이거 뭐지? 오케이 일단 난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도전하는 거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잖아. 그래서 바로 그 제작팀 누나한테 가서 컨펌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회사로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거 영상 있는데. 아 근데 나는 랩도 랩인데 그 랩하기 직전에 이제 디노가 좀 많이 깔아놓잖아 멘트로. 그게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이 컨펌 받은 영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컨펌? 그 제작팀 누나가 제 작업실인데 여기 세븐틴 작업실에서 이렇게 찍었단 말이야. 이거 같이 한번 봐보세요. 자 이겁니다. 자 잠깐만요. 집중 모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잘한다 잘한다. 이제 이거를 어 괜찮은데 해가지고 디벨롭을 좀 자신감 있게 했고 어. 무엇보다 부석수 형들이 너무 좋아해 주니까 아 이거를 근데 이게 자신감 확승이다. 이걸 생라이브로 이거를 하니까 그냥 진짜 무대 준비할 때도 아 이거는 골든디스크 때도 그렇고 와. 재밌었어 재밌었어.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부석수 이제 편곡이 나왔을 때 이제 그 화이팅이야즈랑 이제 음원이랑 이제 보컬 라인이 살짝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끼리 이건 영상을 공개할 수 없지만 이지랑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제 라인을 제가 바꿨었죠. 거기 뭐야 우린 다 이어폰 꼽은 좀비 거기를
공연 전이거든. 양말 왜 벗고 있네? 아, 예, 지금도 벗고 있어요? 이제 요거를 녹음을 해서 이제 저도 이제 녹음을 해서 회사에 보냈죠. 아. 그래서 거기 탑라인 이렇게 수정해 달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탑라인이 수정된. 그래서 막 임급도 1위도 하고. 아, 반응이 좋았잖아요, 진짜. 아, 좋았어, 좋았어. 또 세븐틴도. 세븐틴 아우 그쵸 세븐틴이야 뭐 워낙 늘 진짜 거기 자카르타에서 무대하는데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아 맞아 그거는 안 좋긴 했죠 온도도 너무 높고 이제 그랬었죠 이게 또 12분 정도 공연을 하다 보니까 맞아 맞아 그 곡도 길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딱 보여주기 위해서 무대를 만든 거니까 정말 쉬지 않고 이게 막 중간중간에 댄스 브레이크도 있었고 막 이러니까 분명 나는 내 땀 때문에 난 밖에 비가 오는 줄 알았어요. 아... 눈앞이 이렇게 땀으로 하는데 어, 왜 나한테만 비가 오지? 약간 이런 느낌? 나는 반대로 공연을 하고 딱 나왔을 때 소도공 뒤에 기억이 없어요. 그때부터 약간 정신력으로 버틴 것 같아요. 병원 가셔야겠네. 아 이게 근데 진짜 힘들어. 근데 진짜 힘들었어. 진짜 힘들긴 하다. 나는 지금 음악이 진짜 막 미치겠는 거야.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너무 더워가지고. 왜 굳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켓을 입어야 되나? 그러니까 잠깐 했었어. 그치, 자켓 뭐 멋있으려고 자켓 입는 거긴 한데. 아 근데 너무 더워서 진짜 살려면 약간 바울 써야 되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어. 와, 근데 진짜. 그래, 그럼 아니, 무대 옷이 끝나고 무거운 것도 좀 한몫했지. 무대 끝나고 나서 막 상바드로 가는데 막 진짜 아 너무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그 옷이랑 이제 그 무대들이 너무 잘 어울려서 또. 어떻게 뭐 할 수는 없었지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 내가 볼 때 옷도 옷보다는 또 온도가 온도가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좀 적었던 것 같아 앞으로 또 그렇게 이겨내야 할 무대가 얼마나 많을 텐데 그럼요 진짜 그랬었죠 맞아요 습도가 97%였대요 아 그래서 더 이 약간 숨이 좀 안 쉬고 그리고 거기 불기 좀 이렇게 쏟을 때 그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은 그 기름이 이렇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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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이 맞아 와 또 보고 싶다 내가 예전에 그 기름 때문에 그 우리 파이어 무대할 때 그 파이어 기름 때문에 한번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거든 아 그랬어? 그게 진짜 미끄러워 조심해야 돼 앞으로 그거 보면 조심해야지 이제 마음을 좀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도 불기둥 혹시 이렇게 만나게 되면 기름 조심하세요 네 아니 근데 습도가 97%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습도가 좋아서 그런지 노래는 잘 됐어요. 랩도 잘 되고 이게 목이 건조한 게 아니라 촉촉한 게 잘하더라고. 촉촉한 게 피처링 그거 뭐 소리 지르는 게 편하더라고. 기가 막히게 하고 너무 좋았고 굴든 디스크는 카메라가 아티스트 너무... 채팅 저 카메라도 누가 한 거야? 버논이가 버논이 형이랑 했었어? 아까 잠깐 얘기했고 나 아니 나 뒤늦게 그 단체방 봐가지고 너가 할 수 뭐 할 형들 오세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올까 이러면서. 아 그리고 이마세카 한국어 버전 아 이마세카 한국어 버전 댓글 있네요 또 한국어 이마세카 버전 이마세카 한국어 버전은 제목이 뭐예요 그럼 그래도 지금 아닌가 지금 세상 직역하자면 뭐 지금의 지금, 세상 지금 세상이 끝나더라도 아 원우 형이 또 일본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아직 너무 못해 원우 형은 아니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평소에도 일본어로 대화하는 게 습관이 돼버렸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아 그 습관을 좀 들이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모든 목표가 아 그러니까 내 약간 인생 끝자락의 목표가 한 4개국어 5개국어를 하는 건데 근데 좋지. 좀 일본어가 아무래도 우리 한국어랑 좀 비슷하니까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중국어 영어 막 이렇게 배울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디노는 인생 끝자락의 목표는 뭐예요? 인생 끝자락이 저는 인생 끝자락 신박하다. 인생 끝자락의 목표라. 나는 이런 사람이 돼 있어야지. 이제. 난 이런 사람이 돼 있어야지. 저는 엄청 그 인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인자한 사람. 인자하고 비천인 같은 사람. 아 비천인 같은 사람. 네. 네, 그렇게 세상에, 되진 마세요. 세상에 아, 인자해도 비천인처럼 되진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유. 아니, 세상을 되게 그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서 뭐든 해도 다 좋아 그냥 아 그 다 좋긴 하지 다 좋고 막 왜 그러면 가사에도 보면은 뭐 이게 맞나 안 맞나 고민할 시간에 건강을 더 챙겨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냥
아픈 게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렇죠. 그 가사를 보고 위로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어 맞아. 그랬구나. 그 가사가 너무 좋았어. 아 워낙 그 파이팅 해야지 그 가사 내용이 좋으니까 아, 전 뭐 따라갔죠. 아 내가 또 재밌었던 게 이제 부석순 피처링으로 갔잖아. 근데 분명 우리 같은 멤버고 형이거든. 근데 부석순 이동하실게요 뭐 하시겠는데 괜히 멀찌감치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거기에 속하면 아 왜 약간 아 내가 안 챙겼어. 아, 잘 챙겨줬는데 내 기분이 그랬어. 그래. 이래서 분명 같은 팀인데 아닌 것 같은 약간 이상한 기분. 막 단체 사진 찍으라고 하는데 내가 괜히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떨어지면 되고 괜히 끼어들면 안 될 것 같고 난 잠깐 이제 그 어저께도 디노한테 말했는데 그 부석순 이렇게 딱 얘 디노 나오기 전에 이렇게 2열로 딱 서가지고 딱 하면 디노 기다리고 있잖아. 디노가 아이 뭐야 이러면서 이제 나오잖아. 피처링이 그때 그 서 있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은 어 다음 앨범 그냥 피처링이랑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네 나쁘지 않았어. 다음 앨범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진짜. 아 그래서 아 그거 좀 웃겼는데 찬부석순 어, 그 맞아. 세븐틴은 이제 팬덤명이 캐럿. 어. 부석순은 팬덤명이 떡티순. 아 떡티순 아 맞다 떡티순. 어. 그리고 피처링의 팬덤명은 춘순이. 왜 춘순이? 아니 그 우리 전원일기 보면 아 그래서 춘순이? 춘순이 그거 꽁트 아. 했었어 잠깐. 아, 어 기억난다 기억난다. 아 그래도 웃기 죽는 줄 알았네. 재밌네. 지금 여기는 마닐라입니다. 네 마닐라. 댓글이 난 피처링에 저 영어로 이렇게 P I 이렇게 스펠링이 있는 게 왜 이렇게 웃기지? 아 칫솔 공유 얘기해달라. 칫솔 공유. 그때 나나투어에서 도겸이랑 칫솔을 같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호시는 같이 쓴 게 아니라 뺏긴 거죠. 뺏긴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도 디노 면도기 뺏었고. 아 면도기야 뭐. 근데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시나 봐요? 아 그것보다 이제 판단을 했죠. 네. 이제 그거 도겸이 칫솔 아니면 저는 양치를 못 하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입냄새 날래 아니면 잠깐 참고, 좀 찝찝해도 잠깐 아. 참고 치약으로 소독을 하려고. 근데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뭐 그때는 제가 총무였으니까 진짜 칫솔 하나 사도 돼? 해가지고 뭐 근처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좀 근처까지 나가는 그게 거기까지 또, 또 네. 그것도 너무 귀찮고 이제 또 그때 나갈 때도 또 사람을 마주쳐야 되잖아요. 그냥 아~ 네, 제 입에서 꾸린다는 게 싫었어요. 너무 아,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교정을 했던 사람이라서 아 맞네. 습관이 너무 돼서. 맞아요. 아, 야 근데 참 이런 거 보면 대단한 게 그 핑계로 제가 나갔었잖아요. 어. 아, 재석이 형이 말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서도 다음 토크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 너무 대단하시지. 이렇게 하면 진짜 국민 냄새 진짜 다르구나. 이런 아. 진짜. 이렇게 이 순간에도 다음 토크를 막 이렇게 아 그래서 디노는 어땠어? 말 그때 디노 뭐 나중에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 듣다가 또 다음 토크를 또 듣고 그럼 어느 정도 하면서 대박이다. 오늘 또 이렇게 라이브를 하면 또 막 계속 뜨잖아. 잠깐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나는 너무 많이 떠. 이렇게 하다가 얘기하다가도 아 언누가 또 환타를 먹었네. 야 주황색이야. 아, 이거 주황색. 야 환타 무슨 맛이야? 환타 좋아해? 뭐 좋아해. 선배님 그런 식으로 나눠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게 흐름이 끊이지 않는다.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 계속 그냥. 진짜 대단하지. 아 근데 그건 진짜 너무 대단하지. 나는 만약에 혼자 방송 키잖아요. 50%는 마예요. 아 나도 마가 진짜 또. 난 반이 마야. 사랑의 눈빛 다 같이 한번 해달라고. 사랑의 눈빛 다 같이 하나 둘 셋. 사랑의 눈빛. 네. 저는 저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피처링과 디노를 같이 섞지 말자. 분리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아 그죠. 저와 성격도 다르고 완전 불쾌해요. 네. 완전 그냥 다른 사람. 저도 너무 없잖아. 네. 저도는 조우로 씨 있잖아요. 조우로 씨. 조우로. 전 그건 히트가 못돼서. 그래도 국회가 다 하나쯤은 다. 아니 원우 형이 없네. 나는 그거였지. 학생이었지 그냥. 어 그냥 전원우였잖아. 어, 학생. 전원우 얘기니까. 저는 조우로 씨는 버리기로. 어떤가요? 버리려. 버린다고. 아 국회가
진호처럼 저 그게 히트한 사람 히트한 게 없어. 사실 그것도 이제 고잉 PD나 형들이 만들어준 거지. 그냥 이제 근데 너가 잘 살려서 히트가 된 거지. 아니 피처링은 이 세계관이 너무 잘 맞았던 거야. 맞아. 피처링이 어디 가도 이렇게 피처링이 있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사실 그 촬영 당시에는 이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가 이거 촬영을 하는 역할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촬영했잖아. 근데 디노가 이제 계속 그 역할을 가졌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촬영해서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고. 아 그날 그날 좀 힘들었잖아. 힘들었잖아. 왜냐면 모든 촬영 하루 종일 찍는데 이제 거기서 계속 있어야 그치? 되는 거고. 심지어 나는 약간 멘트 많이 안 해도 디노는 막 계속 멘트 치고 이러니까. 그리고 누구랑 티키타카가 정해져 있는 그치, 컨셉인데 그치. 나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맞아, 맞아. 컨셉이고. 난 그때 또 긴가민가 했어. 이게 맞나? 이게 내 맞아, 이미지 그치. 괜찮을까? 아저씨 연기하는 게 나 아저씨 같지 않은데. 맞아 맞아. 그 좀 잘했어. 진짜 잘하네. 아 근데 너는 아저씨 같지 않아? 근데 저희가 그나저나 지금 고잉 세븐틴 잠깐 쉬고 있잖아요. 네. 뭐 지금 나나투어가 이제 하고 있지만 네. 이제 고잉 세븐틴 촬영도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 너무 바빠서 네, 못해서 못하고 이제 있는데 저희가 사실 그 고잉 세븐틴 촬영도 은근히 쉽지 않아요 진짜. 왜냐면 이게 완전 캐럿분들한테 시간이 선물이고 그치, 매주 나와야 해서. 되는 거다 보니까 저희도 그거를 이제 또 재밌게 촬영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하고 있고 열심히 해야 되고 앞으로도 맞아요. 얼른 촬영해서 나오게 할 테니까 네. 뭐 그래도 좀 오래 기다리더라도 네. 네 기다려주세요. 왜냐면 또 저희 고잉팀들도 고잉팀 우리 스태프분들도 PD 형 누나들도 이 아이디어를 짜내고 이제 이런 거 쉽지 그치. 않으니까 이게 잠깐 휴식기가 진짜 필요할 때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저희들도 고잉 세븐틴 촬영을 너무 재밌게 하고 좋아하잖아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같이 캐럿들은 고잉 세븐틴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랑 같게 저희도 얼른 하루빨리 고잉 세븐틴 촬영을 하고 싶어요.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환경적으로 잘 따라와 준다면 또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치 그치. 쉽지 않아. 이게 매주 나온 콘텐츠는 진짜 쉬운 게 쉽지 않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스케줄들이 좀 더 많아지면 아마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뭐 많이 촬영을 할 거니까 또 우리 캐럿 분들께 이제 또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서 또 매주 또 찾아뵈야지 또 고잉 세븐틴으로 또. 아 형들이랑 있으면 이렇게 자꾸 장난치고 싶은 거 장난쳐. 막 장난치고 막 상황극 같은 거 하고 싶고 상황극?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버지. 아니 나 잠깐 뭐 저기 디노라는 친구가 나 다 눈 마주쳤는데 오라고 해가지고 잠깐 왔어. 아 디노는 화장실 갔어요? 디노 뭐 잠깐 뭐 어디 간다고 하더라. 잠깐 자기가 자리 빠져준다고. 저 지금 위버스 라이브. 위버스 라이브. 위버스 라이브 그게 뭐야? 그게 이제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제 저희 이제 팬분들, 캐럿분들이랑 소통하는 건데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피처링 대표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뭐 TV 뭐 비슷한 건가? 약간 뭐 요즘 그런 거? 아 요즘 뭐 TV 핸드폰으로 TV가 가능하네? 약간 그런 거. 장난 아니네. 네. 아니 뭐 보니까 뭐 네. 디노가 잠깐 말하더라고. 뭐 내가 잠깐 그 부석순이 친구들이랑 살짝 거기서 네. 뭐가 얹었어요. 뭐 시장 지금 뭐 모르겠고 네. 뭐 잠깐 나와달라고 해서 했는데 뭐 좋다나 뭐라나 뭐 그렇대.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저기 뭐야 그 골든디스 자카르타에는 왜 들리신 거예요? 아 그날 잠깐 지나가다 들리신 거 아니에요? 그날 내가 또요 혼자 청춘이니까 여행. 또 청춘 여행이었지. 또 누구랑 또 춘순 씨? 춘순이 춘순이 들이었지. 춘순이들. 야. 근데 이제 또 우리 부석순 친구들이 아주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또 하는데 또 마음이 약해져요, 안 약해져요? 약해지죠, 약. 그래. 또 내가 좋아하는 동생들이고. 아 그리고 또 내가 또 그 회사 대표가 됐어. 아 그러니까요. 그 뭐야 BOMG. 경음악의 신이라고. 야 그거 엠카운트 따로 12회던데요? 예, 네, 그래요, 그래. 나 존댓말 할 뻔했어요. 아니, 근데 거기서 뭐,
음악 방송에서 뭐 네? 시비도 하고 그랬다고 내가 그쵸, 뭐 좋잖아. M 카운트다운에서 시비를 했었고. 아버지 성공했네요. 그 데, 나 그럼 데뷔 무대도 안 했는데. 아버지 사랑의 눈빛 뭐. 한번 해달라는데요? 사랑의 눈빛? 하 이것도 보여줘 봐라. 보여줘. 보여줘? 아이 그럼 민망하니까 다 같이 한번 해. 좋아요. 하나 둘 서이 사랑의 눈빛. 아이 좋다. 에이, 좋다. 아이 그럼 나 이거 하려고 왔으니까. 네. 다시 뒤로 아, 보고 싶을 거야. 네, 데리고 올게. 반가웠어요. 반갑습니다. 아이, 반가웠어요.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안녕하세요. 와, 근데 그, 야, 지금 이거 하니까 대표님 오셨다고 하셨어. 그 우리 그 방학으로 했던 고인세븐틴 뭐였지? 그 방학? 여름 방학? 아, 몰라고 안다. 학교에서 했던 거? 아, 아 너, 너가 수능특집? 아 수능특집 아, 맞아 수능특집 아 마석고에서 했던 거? 어 맞아 그것도 디노 갑자기 화장실 갔다 온다고 수능쌤 들어오고 아 진짜 얘 진짜 너 진짜 잘 만든다 캐릭터 아 그 이름이 뭐지? 그게 수능 선생님입니다 이수능 선생님이다 맞아 그 선생님 갑자기 그게 떠올랐어 하는 거 보니까 쪽으로는 장만 재능이야 그러니까 이러니까 고인팀에서 계속 시키지 그냥 재능이지 동현 근데 진짜 하기 전마다 이제 현석이 형한테 형 나 괜찮을까? 진짜 괜찮은 거죠? 현석이 형 다 좋다 그러지? 어떻게 하면 돼? 현석이 형들 네 맘대로 해 그냥 어, 좋아 괜찮은 거 괜찮아 괜찮아 네 맘대로 아 현석이 형이 진짜 웃긴데 맞아 그 형이 현석이 형 진짜 자막이 그냥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형 진짜 웃긴데 아 오늘 나나투어 너무 재밌던데? 나나투어 얘기했어? 나나투어 이제 위버스로 좀 봐야 되는데 아 진짜? 풀 버전으로도 봐야 되죠 아, 우리 아까 밥 먹을 때 그 아 다 같이 본 거? TVN 해외에서 나온 거 그 약간 딜레이 돼가지고 나온 거 그러니까 나나투어 제작진분들도 고생을 너무 하고 계셔가지고 옛날에 아 그니까 편집 편집 진짜 어떻게 하냐 편집 나 근데 보면서 진짜 다르긴 다르더라 그치 아 자막도 그렇고 편집도 너무 재밌어 그리고 쿠세형 챙겨주는 것도 그렇고 맞아 진짜 너무 재밌어 우리가 솔직히 했던 것도 늘 너무 재밌었지만 그거에 한 몇 배 이상으로 만드신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고생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이런 쉽지 않을 것 같아 야 그거 진짜 촬영을 진짜 약간 뭔가 좀 다시 보니까 막 칫솔 사건 막 이런 것도 그렇고 난 다 까먹고 있었거든. 나도 다 까먹고 있었거든. 왜냐면 그거는 진짜 그냥 거치캠 달아놓고 그냥 하루 종일 보니까 이제 뭐 기억도 안 나. 근데 그거 보고 나도 웃겼어. 내가 이랬었나? 시청자 입장으로. 그치. 진짜 내가 이랬었나?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 그리고 신서유기 우리 재밌게 봤었는데 그 신서유기의 그런 자막 소스와 막 그런 것들이 소리 막 이런 게 신기하지. 우리가 나오니까 좀 신기하고. 너무 재밌었어. 캐롤랜드에서 경음악 귀신을 좀 원하시는 것 같은데 아, 캐롤랜드 경음악 귀신 괜찮은데 아이디어 그러니까요 캐롤랜드에서 경음악 귀신 경음악 귀신 근데 1절밖에 없잖아 그게 다지 뭐 그리고 아니, 2절까지 준비 5명, 6명 목소리밖에 없지 않나? 4명인가? 4명의 코러스인가? 맞아 아니, 제대로 이번에 한번 준비를 해볼까? 죄송한데 저희가 그 시간이 많이 없어요 제대로 준비하면 재밌긴 하겠다 근데 아 여러분 캐럴랜드가 그 뭐 다 말해드릴 순 없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시기에는 못하고 그 아 24년에 캐럴랜드 꼭 하는데 거기까지 오케이 저희가 늘 했던 시기에는 안 하고 다른 게 뭔가 들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거기까지 이렇게 된 거라서 좀 이렇게 어차피 공지가 이제 어허 거기까지 어느 순간 될 거예요 한 저기 뭐야 예 한 2주 내에 공지가 될 거니까 뭐 어떤 어차피 특별한 것들이 좀 있으니까 이번 연도에 일정도 아주 가득 차 있어가지고 캐럴랜드 무조건 할 거고 뭐 너무 막 이렇게 그렇게 안 하시고 뭐 여러 개가 또 있으니까 너무 예 저희가 투어하면서 이제 열심히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고요. 뭔 소리죠? 뭐 이렇게 알아서 회사에서 공지할 거기 때문에. 그럼
아우 일정이 아주 알차게 가득 차 있습니다. 원우 형은 오늘 운동하셨어요? 아니 요즘 원우는 해외 나오면 안 좀, 요즘 해외 나오면 안 하고 있어요. 해외 나오면 안 하고 그냥 약간 시간 나면 일부러 좀 밖에 나간다던가. 아 좋지. 좀 그러고 있어. 너무 좋다. 돌아가면은 계속 하긴 하는데 요즘 해외 올 때는 또 안 하게 되더라고. 오 근데 형이 밖에 나가? 원래 밖에 잘 안 나가잖아. 너 밖에 나간 지 한참 됐어. 너랑 안 나갔던 거지. 원우가 그럼 원우가 너 이지? 어? 이지 뭐가 이지야? MBTI 아이 나? 아 모르겠어. 그 예전에 쟀을 때는 아이였던 거 같은데 요즘에는 또 이야. 이야? 요즘에는 왜냐면 어머니 아버님 이, 어머니 아버님 이잖아 그지? 엄마 아빠는 다 외양조이셔도 완전 외양조. 나 어릴 때부터 보면은 어머니 아버님 아 그럼 너도 이였어 옛날에는. 그래 맞아 맞아 약간 그랬던 거 같아. 잠깐 힘들 때 아이였던 거 같고 이로 다시 돌아온 거 같아. 맞아 나 요즘 사람들 만나면 더 재밌더라고. 나는 반대가 된 거 같아. 너는? 옛날에는 이였는데 요즘에 요즘엔 좀... 그냥 좀 혼자 있는 게 더 나은 거 같기도 하고. 나는 선택적 이. 선택적 이. 네. 근데 평소에는 완전 아이. 형은 온과 오프의 MBTI 그게 다르잖아. 나 온일 때는 이고 오프일 때는 아이. 아, 그 차이도 있고. 근데 나 진짜 거의 60%가 아이인 거 같아. 40%는 그러니까 내가 편한 사람한테는. 근데 편한 사람 아이들도 편한, 사람, 편한 사람들한테 다 그렇군. 아, 그렇지. 그럼 나 아이인가 보다. 모르겠다. 나 요즘 그냥 막 처음 본 사람도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그렇지. 그런 거 같아. 좋다. 그런 비결. 근데 있어요? 막 그렇게 막 내가 나서가지고 막 말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거보다 뭐 그런 것만 편하게 기법 있냐고요? 네, 그런 비결. 그냥 좀 시간 지나면서 변한 것 같아요. 뭐 자신감? 그냥 뭐 멤버들한테도 좋은 영향 많이 받고. 불닭볶음면? 내 끼니마다 불닭을 드시네. 오늘 정말 오늘 먹었어 안 먹었어? 오늘 안 먹었어. 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먹었는데. 어제 나한테 말을 했지. 어제 나한테 말을 했잖아. 아 진짜. 아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형 불닭볶음면을 왜 매 식사마다 먹는 거 했더니. 그냥 반찬이래. 밥 반찬. 우리 밥에 있으면 김 있고 김치 있고 뭐 찌개 있는 것처럼 공깃밥이 있으면 그 불닭볶음면 똑같은 탄수화물이지만 그게 반찬인 거예요. 이 형. 아 근데 그게 이게 조금이라도 좀 약간 매콤한 게 난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소스를 뿌리면 잘 먹으니까. 불닭 소스. 준이도 매운 거 잘 먹고 얘도 잘 먹고. 난 잘 먹진 않는 것 같아. 그냥 불닭만 좋아하는 거지. 불닭만 좋아해. 불닭이랑 땡초. 땡초. 아, 아 맞아 맞아 땡초만 좋아. 아 맞아 얘 어릴 때부터 삼겹살집 가면 땡초 달라고 땡초 달라고. 맞아, 근데 땡초가 그 사투리죠? 그럴 거예요. 매운 고추. 그렇지. 나 땡초 얘 때문에 처음 알았어. 애들 때문에. 나도. 그래서 나 땡초 처음 알았어. 그 뭐야 표준어는 청양고추인가요? 청양고추. 그렇죠. 청양고추. 땡초. 안 매운 게 붓고추였을 거야 아마. 여러분도 땡초 아시나요? 땡초. 맞아. 어? 마실 거야. 다 먹어, 다 먹어. 탄산밖에 없나? 충격이라고? 아, 다 땡초 김밥? 아, 맞네. 땡초 김밥이구나. 그치, 땡초 김밥. 그걸 땡초 김밥이라고 하나? 아, 매운 고추. 아. 땡초 김밥. 어, 나는 매운 거 왜 먹는 줄 모르겠어. 진짜? 어. 나는 그것 때문에 매 끼니에 그 불닭을 먹는 건데. 그래? 원우 형이 약간 노란색 계열, 주황색 계열. 아니야,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아니, 탄, 이제 탄산 아닌 게 이거밖에 없어. 노란색 계열, 주황색 계열 음료를 좋아하네. 이거 내가 변명하고 있는 게 웃긴데 이게. 아니 뭐 변명할 것도 없어. 그냥 마시면 마시. 아 그래도 이거 비타민이 맞네요. 비타민 맞네요. 비타민 B가 맞네요. 비타민 B는 어디에 좋은 거죠? 비타민 B는 약간 신 거예요. 신맛. 아 신맛이네. 아무쪼록 뭐 몸에 들어가면 좋아요. 약간 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좀 챙겨 먹는다거나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종합 비타민 정도? 캐럿분들한테 추천해 줄 만한 거. 아,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챙겨 먹는 스타일 아니라서. 종합 비타민 뭐 알약으로 된 거 아닌가? 알약으로 된 거. 알약으로 된 거. 김호 씨는 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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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알약. 몸을 챙기는 거는 저 평소에 물을 좀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밥 먹기 전에 하루 시작을 꼭 유산균을 먹어요. 아 유산균 좋지. 유산균 아 유산 나 유산균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매 식사마다 프로바이오틱스도 꼭 하나씩 먹고. 그런 거 장이 안 좋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앉아. 아 뭐 그거를 장 안 좋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여기서 얘기해요. 이제 챙겨 먹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오메가 3.
오메가 3가 좋은 오메가 3 눈에 되게 좋아요. 어 좋은 기름이 있잖아요. 아, 진짜 눈에 좋아? 어 눈에 좋아. 올리브 오일도 좋고. 아 나 지금은 썰 풀 수 없는데 어쨌든 이게 나중에 풀 썰이 있습니다. 어 올리브 오일 먹고 올리브 오일을 올 아, 뭐야 오메가 3 오메가 3 먹고 시력 1.5 내가 어. 진짜? 한번 먹고 아니면 아니야, 꾸준히 얼마 꾸준히 먹다가 그건 풀지 마라. 어 나중에 먹어. 그건 풀지 마. 나중에 풀어야겠다. 어 신기하다. 나중에도 풀지 마라. 아니 오메가3랑 유산균이랑 네. 이게 마그네슘인가? 그게 필수로 챙겨 먹어야 되는 영양소로 뭐 그러니까 진짜 꼭 진짜 이 중에서 진짜 하나만 챙겨 먹어야 된다면 오메가3 먹으라던데. 아 그래? 진짜? 뭐라 의사 선생님. 아 근데 뭐든 뭐 챙겨 먹으면 좋지. 아... 또 육지 사람들이 육지 사람들한테는 물고기가 좋대요. 오늘 원호씨 해산물 못 먹잖아요. 그죠? 그쵸. 아 육지 사람한테 물고기가 좋다. 아, 그렇대. 어... 등 푸른 생선이요. 그치. 근데 왜 해산물 못 먹어요? 비려돼요. 비린내를 그러니까 해산물뿐만 아니라 비린내가 심한 음식들 잘 못 먹어. 할머니께서 그거 하셨었잖아요. 횟집 하셨죠. 횟집 하셨어. 근데 어렸을 때부터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아 나 해산물 먹기 싫어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내 기억으로는 약간 예전에 이제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해산물 먹기 싫어 그랬어요. 아니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해산물을 너무 안 먹으니까. 그 구운 생선들 이렇게 살만 발라가지고 밤 밑에 숨겨놓으신 거야. 아.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냄새로 다 찾아가지고 뺐던 기억이 나. 아. 그 비린내 때문에. 전형적인 편식쟁이. 아 그냥 그 비린내가 어렸을 때 기억 안 날 때부터 싫었다. 아, 예전에는 근데 그 비린내를 입에 넣으면 바로 약간 구토 아. 이렇게 나왔어가지고. 디노도 못 먹는 음식 있잖아요. 저 오이 못 먹죠. 오이랑 또 큐컴버. 전형적인 no cucumber. 전형적인 편식쟁이. 전형적인 편식쟁이. 근데 오이 못 먹는 사람은 미식가. 미식가다. 아 저는 너 뭐 이것저것 다 잘 먹잖아. 뭐 미식가야. 제가 맛에 야 이 맛에 좀 미각에 대해서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 맛있는 거 먹으면 주체를 못 하겠어. 불닭은 어때? 너무 맛있어 진짜. 그래. 맛없는 거 먹으면 너무 맛없어가지고 아. 어우 너무 힘들고. 티노 이것저것 잘 안 가리고 잘 먹잖아. 저는 뭐 잘 먹죠. 야채도 좋아하고. 호사 씨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뭐 대체적으로 좀 잘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너는 굴도 먹었어요? 굴이요? 굴 너무 잘 먹죠. 그 생굴. 네. 오. 생굴 그냥 그걸 어떻게 먹어요? 생굴 쉽지 않아요. 포로로 이렇게. 산낙지. 산낙지 그냥 이렇게 딱. 어, 그냥 또 뭐 못 먹 같은 것도 하면 얘기. 고등어회. 고등어회? 그 고등어회 좀 비리기로 아 고등어회 비린데 얼마 전에 먹었거든요? 네. 잘 먹더라고. 어 고등어회 괜찮고 고등어 초밥 약간 비리가 센 거지. 맛있죠 고등어 초밥. 고등어 초밥을 먹으면 비리가 센 거지. 아 그거 옛날에 그거를 못 먹었네요. 아구찜에 들어가 있는 미더덕. 아 미더덕 향이 강해서? 네 향이 강해가지고 미더덕 난 미더덕 이런 건 잘 먹었어가지고 미더덕은 해산물 아니죠? 아니죠? 아니에요? 미더덕 해산물이야? 미더덕은 뭐예요? 산에 있는 거죠. 어? 산에 있는 거? 나물 아닌가? 미더덕 그거 막 입에 탁 터지는 거 그 아구찜이 들어가. 미더덕 해산물인가요? 미더덕 아 해산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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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생각하는 미더덕이 너가 생각하는 미더덕이 달랐나 보다. 미더덕 비리다고? 아 해산물이야? 어, 나 미나리랑 헷갈렸나? 아 그래 이거 아 이거야 아 이거 아 이게 이거 미더덕이구나. 이게 뭔데? 야 이 미더덕 이거 아 이게 미더덕이야? 밤, 저기 밤처럼 생겼는데? 아 그거 보다 도토리처럼 생겼어. 아 도토리 도토리 어 진짜 못생겼.. 아 이거 아 근데 이게 미더덕이야? 나 미더덕을 먹어본 기억이 없는 거 같아. 이게 아마 여기 이게 비려? 이거 비릴 거 같아. 앙 씹으면 물 같은 거 나오거든? 그게 와 진짜 쎄. 아 난 미더덕을 본 적이 없는 거 같아. 약간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도 약간 내가 해산물 먹는 거 아니까 이런 걸 애초에 식당에서도 그렇고 그냥 않고. 시키지도 않으셔. 시키지도 않고 어. 이렇게 뭐 댓글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언어들로 영어, 뭐 중국어, 아유, 한국어, 일본어 모든 지역에 있는 캐럿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오는데요. 어, 정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 최근에 이제 그
올리브 오일에 빵 찍어 먹는 게 그렇게 맛있더라고. 맛있죠. 아, 그건 진짜 맛있지. 그때 최고 잘 이태리 맛있지. 갔을 때도 그렇게 먹었었잖아요, 저희가. 근데 맞아. 그게 원래 있는 그건지 모르겠는데 멤버 중에 한 명이 소금 올리브 오일에 소금까지 딱 해서 먹는데 너무 짭짤하고 맛있더라. 그래. 원우 형이 또 짭조름한 거 좋아하잖아. 나 짭조름한 거 너무 좋아해. 그래서 매콤한 것도 좋아하지. 매콤한 것도 좋아하지. 그나 예전에 그 야채 과자 그것도 짭짤해서 케찹을 좋아했어. 야채 과자를 그거지 아니야? 아니야 그거지 아니고 아 작 동그라미 동그라미 맞아요. 소금 맞아 쭉쭉한 거 그거.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프링글 그것도 그 빨간색 그 맞아 짭짤한 거 그것만 먹고 근데 오늘 야채 과자 진짜 좋아했어. 그 짭짤했어. 그리고 싸고 싸고 그 최고지. 최애 과자. 최애 과자? 저는 무조건 감자로 된. 진짜? 네, 저는 나도 감자인데. 그러니까 혹시 치포테 뭐 약간 그런 거? 뭐 포테토 칩, 치포테토 뭐. 나도 그냥 나도 그런 짭짤한 감자칩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아 나는 진짜 저는 과자가 완전 한정적이에요. 먹을 수 있는 게 다른 과자 잘 안 땡겨. 나초, 감자칩. 그 안 먹는 거잖아. 그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안 먹는 거지. 나머지는 안 먹어. 못 먹네요. 썬칩? 썬칩도 잘 안 땡겨. 아, 초코송이 이런 것도 잘 안 땡기고. 나 근데 나 진짜 나도 야, 근데 너희 과자 잘 안 먹잖아. 나도 아, 나 어디였지? 새우깡 트러플 맛. 그거 맛있어. 진짜 맛있더라. 트러플 새우깡 맛있어. 트러플 새우깡. 난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아, 그거 진짜 맛있어. 매새 좋아하겠다. 매새 좋아하지. 매운 새우깡. 짭짤하고 매콤하고. 매운 새우깡? 매새도 중독성이 있잖아. 트새도 좋아. 트새? 트러플 새우. 난 그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 트러플 새우깡 진짜 맛있는데. 그리고 그 신도 좋아. 신 신라면? 응 신라면 뽀개서 먹는 거. 아 그거 너무 좋아하지. 과자로 먹기 좋고. 아 근데 과자를 돈 주고 요즘에 사 먹나요? 최근에 좀 기억이 없는데. 그쵸, 최근에 최근에 좀 사 먹었어 나는. 아, 너 집에 사 먹었어? 난 집에서 난 최근에 안 사 먹었어. 맥주 한 캔 할 때. 그럴 때 나초 같은 거 하나 사서. 난 최근에 내 돈 주고 사 먹은 적이. 나도 최근에 내 돈 주고 사 먹은 적이. 그냥 뭐 가끔씩 이제 우리 현장 가거나 이럴 때 준비돼 있으면 조금 먹긴 하는데. 감자칩 이런 거는. 최애 아이스크림 있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딸기맛 아이스크림? 딸기맛? 뭐 딸기맛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 스크류 막 이런 것도 좋아하고. 약간 장난치고 싶은 표정이네. 참았고요. 그 저는 그거 좋아해요. 아만나. 아 아만나. 아만나 알아요? 밥만나. 네 밑에 팥 있고 그 위에는 무슨 그 우유 맛이야. 근데 그거 진짜 너무 맛있게 먹고 쌍쌍바죠. 아 쌍쌍바 좋았죠.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이제 물가도 많이 비싸지고 이제 그러니까 크기가 좀 작아지. 아 어쩔 수 없는 거 그랬구나. 내가 큰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컸나 보다. 내가 우리가 큰 것이 됐어. 그래. 내가 콜라보도 옛날에 먹었을 때 되게 컸거든 작은 게. 근데 손이 지금... 손이 예전에는 이 반만 했잖아. 내가 컸나 보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쌍쌍바 좋아했고요. 쌍쌍바. 스크류바도 좋아했고요. 스크류바 좋아. 그거 뭐였죠? 난 베베 꼬였네. 그게 스크류바인가요? 그게 그... 스크류바죠. 네. 그 왜 막 검은색깔 그 길 쪽쪽 짜먹는 그 뭐지? 그 아 거북이알? 아니 그 거북이알도 아 거북이알도 좋았죠. 그거 말고 저거 이름 뭐냐? 그 뭐지? 이렇게 하면 아 빠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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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빠삐꼬 맞아 그거랑 나는 그 예전에 아이스크림 중에 위에 그 아이스크림이 있고 밑에 그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안에 사탕 들어있는 아 뭔지 사탕? 껌 말고 사탕인가? 사탕. 아 사탕 껌이었나? 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난 껌이었던 것 같은데. 뭔지 알아? 어쨌든 그거 되게 좋아했어. 빠가 약간 거기 들어가죠. 나는 그 어린 나이에도 너무 신기해서 먹었는데 살짝 맛이 아쉬웠던 건 그 보석바. 아 보석바는 괜찮아. 너무 신기. 난 맛이 너무 신기한 거야. 아니 요맘때도 맛있는데. 요맘때 맛있지. 와일드바디. 와일드바디. 와일드바디 우리 엄마가 좋아했고. 야 슈팅스타도 맛있는데. 슈팅스타 맛있지. 포도알 아니 포도알 이렇게 돼가지고 살짝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돼가지고 포도알 그. 아 뭔지 알아. 와 대박. 우와 나 그거 알아. 나도 맛있어. 그거 좋아했었어. 오 대박이다. 토네 몰라? 그리고 그때는 좀 포도알? 이제. 내 용돈으로는 부족해서 가끔 사 먹었던 게 약간 가격이 있었거든. 찰떡 아이스. 아 찰떡 아이스 맛있지. 두 개뿐이라서
근데 난 어릴 때 이런 그거 말고 슬러시 이런 걸 많이 사 먹었다. 아, 슬러시. 500원짜리 슬러시. 금방구점에서 용돈으로 이제 아미노쿨 같은 거. 주식쿨. 아미노쿨.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했지. 너무 좋잖아요. 디노 때는 그게 있었나? 예. 우리 뭐 아미노쿨 그런 거 있나? 비디오 테이프? 예. 네. 집에 비디오 테이프 있어 가지고. 우리 얼마 차이 안 나. 그렇지. 그때 그 우레메를 봤어요. 저희 아버지. 우레메를 좋아하시고. 우레메는 우레메가 비디오 테이프로 다 있어서. 우레메는 나도 어렸을 때 그걸 난 그렇게 봤다. 비디오 테이프 맞아. 비디오 테이프 막 약간 TV에 비디오 들어간 게 있었어. 있었지. 재밌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 막 페트와 매트 이런 것들 아, 다 그런 비디오로 가지고 있었어. 아, 핑구도 있었어. 핑구. 나무. 아, 핑구. 맞아. 그 물개인가 무섭게 나와 가지고 그거부터 펭귄이 한번 쳤어. 핑구 이렇게 말. 아, 핑구. 아, 기억나다. 기억나. 노래 들으니까 기억나네. 아. 옛날에 그 생각나니까 혹시 그 이제 핑계고에서 주니어 네이버 말했는데 형들 모르시더라고요. 주니어 네이버. 아, 주니어 네이버. 아니, 그건 뭐 우린 했죠. 네이버. 우리 어릴 뭐. 때 맞아요. 그 진짜 막 그 학교에서 이제 수업할 때 이제 다들 이제 쉬는 시간인가 뭐 잠깐 게임 했었잖아요. 그때 피카츄 배구 이런 거. 뭐 피카츄 배구 나 피카츄 배구 난 몰라. 피카츄 배구를 안 했어? 피카츄 배구? 피카츄 배구 몰라? 후라시맨 알지? 프레시맨도 알지? 그거 야후 아니야? 어? 아니 뭐 그거 아 주년이 뭐야 프레시맨이? 어. 야 자동차 부수기 아는 사람? 나 엄청 알지. 자동차 부수기요? 자동차 부수기 몰라? 자동차 부수면 안 돼. 주년 주년이 자동차 부수기 있는데. 자동차 부수기 진짜. 피카츄 배구를 모른다고? 피카츄 배구가 아니 피카츄 배구 뭐 안 그러니까 거 피카츄 둘이 이렇게 아 공을 그냥 머리로 튀기면서 이제 서로 보면 바로 알 거야. 아 모를 수도 있나? 근데 호시는 뭐 게임을 안 좋아했으니까. 난 진짜 그놈 했던 게 후레시맨이랑 자동차 부수기. 자동차 부수기를 했다고요? 피카츄 배구 그 있는데 자동차 부수기 아시죠? 자동차 부수기? 아 피카츄 배구 이거 뭔 줄 알아? 어 이거 봐봐 이거 어릴 때 그냥 나 처음 보다. 이거는 그 키보드로 그냥 둘이서 붙일 수 있거든. 아~ 그래서 이렇게 막 둘이서 조정해가지고 자동차 부수기 몰라? 자동차 부수기? 이거 이거 막 부시는 거 이거 탁탁탁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어? 자동차 부수기 모름? 자동차 부수기가 뭐야? 형 그거 알아? 짱구는 못 말려 게임? 그게 뭔데? 그 공룡 자고 있으면 짱구가 뭐 한글 같은 걸 이렇게 아. 들고 이따가 숨으면은 아 뭔지 알 것 같아 숨 듣고 하는 건데 그거 뭔지 알 것 같아 그게 주니어 네이버인지 뭔지는 옛날에 알파 게임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 아 짱구는 못 말려 게임 뭔지 안 뭔지 알지? 약간 이런 거? 아닌데? 아니 그 있는데 이거 아니야? 잠깐만 고무신 던지기? 어 고무신 던진 게 알아 나. 그게 아마 저거 왕따와 밍밍이었나 이름이? 그것까지 기억 그래? 고무신 던져가지고 서로 맞추고 이랬던 거 레모네이드 만들기 맞아 알파 게임에 레모네이드 만들기 이런 거 있었어. 아 예전에 무슨 그 컴퓨터로 하는 게임인데 우리 누나가 했던 건데 막 이렇게 햄버거 만드는 거 있었는데 막 어! 나 알아! 뭐 이렇게 뭐 오! 맞아 햄버거 만드니? 어 근데 뭔지 알 거야 뭔지 알아 뭐 촥촥촥촥 올라가가지고 내가 많이 안 해서 기억이 안 나 나도 기억이 나 이렇게 그래? 어렴풋하게 이거 뭐야 이거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거 뭐 빵 고르고 뭐 패티 고르고 뭐 상추 고르고 촥촥촥 만들었던 게 맞아 그런 거 있었어 그런 거 있었어 그리고 막 약간 막 옛날에 막 테이지 런너 이런 것도 있었고 테이지 런너 그건 갑자기 아 그때였나? 나 개댄푸드도 했었는데 개댄푸드 이런 거 왜 이렇게 많이 들어봤지 그게? 개댄푸드 어떤 거 햄버거 게임? 게덴푸드. 아니 개댄푸드 개댄푸드는 워낙 지금도 야 나 개댄푸드 때 진짜 속상한 일 있었다 나 개댄푸드를 하는데 내 동네 친구들이랑 이렇게 했었어 동네 친구 진짜 그거 이렇게 문화상품권 5천원짜리 사가지고 뭐 아니 뭐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주잖아 막 이렇게 뭐 잘하면은 그 5천원짜리 받아가지고 그 게임에다 넣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그 내 친구가 내 아이디를 이제 알았어 그 막 걔가 지가 뭐 내 걸 팔아가지고 뭐 그랬다? 아 친구가? 어 그래서 기분 속상할 만한 속상하네 싸웠어 한번 진짜 세게
잘했어. 오정은 이거 공룡 볼리 이거 몰라. 좀 더 밑으로 내려가. 아 기억난다 기억나. 이거 잘 때 이 공룡. 어. 이거 몰라? 몰라. 아 이거 나 진짜 무서워. 이거 단어 치는 게임이었나? 와 진짜 기노가 3살 차이지? 예. 네. 내가 6학년 때면 너 3학년이었네. 그쵸 3학년. 하늘 같지. 그때 당시 3학년은 진짜 꼬맹인데. 네. 6학년 하늘 같은 날. 아니 근데 별 차이 아니야. 그때 당시 6학년 때 3학년은 저 중학교 1학년 때는 쳐다보지도 않았어. 근데. 맞아. 중학교 1학년 때 형 고1이야. 그니까. 고1 진짜 어른 같잖아 중학교 때. 그치. 아이 뭔 차이야. 그때는 진짜 그래. 진짜 그래? 그걸 학교 다닐 때는 그때 3살 차이면은. 근데 그때도 부모님도 그렇고 야 나중에 크면 다 똑같다 뭐가 뭐가 이러는데 크면 그때는 뭐 이해가. 맞아. 그때는 엄청 크게 느껴져. 그때 한 살 차이도 크게 느껴져. 맞아 학교 다닐 때 진짜 다 똑같다. 와 나 고등학교 때 기억이 진짜 거의 없네. 고등학교 때는 중학생 때 기억이 참 많은데. 중학생 때는 그 우리 동네에서 이제 조금만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물동네라고 수동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괜히 수동이 아니라 물동네여서 수동인데 거기 계곡이 엄청 많거든. 자전거 타고 항상 그냥 수동을 갔었어 친구들이랑. 그래서 막 계곡에서 물놀이 하고 막 개구리 잡고 막 이러고 그러고 이제 또 다시 자전거 타고 오고 막 그랬어. 개구리 잡고? 개구리 잡기 좋지. 자 동네 친구들이랑 놀 때가 좋았던 것 같긴 해. 그때 추억이 좋아. 그냥 옆집 가가지고 밥 먹고 난 다음에 꼭 친구들 불러갔던 것 같아요. 그치. 제가 거기서도 늘 맏이었어요. 내 동네 친구들 중에서 내가 내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휴대폰 이런 게 없으니까. 맞아. 약속을 학교에서 정하고 만나야 되는 거야. 근데 꼭 그 시간에 다 모였다? 그 초등학생 때 아니야 초등학생?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때 얘기했어요? 아니 초등학교 때 얘긴데. 저는 중학생 때 자전거 타고 이제 수동 계곡을 가는데 고라니가 이제 튀어나온 거야. 오 신기하다. 남양주는 그럴 것 같아. 그리고 항상 이제 거기 가는 길에 뭐 여름이면은 아 여름인가 가을인가 거기 나무에서 이제 밤 떨어지면은 밤 있잖아 밤. 그 밤이 그 이제 원래는 이제 가시 뿅뿅뿅 이렇게 나 있어요. 발로 밟아가지고. 아, 발로 밟아서 딱 해가지고 열어가지고 밤 이렇게 모아가지고 밤 챙기고 막 그랬어. 맞아 진짜. 나도 완전. 할머니 집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그 시골의 삶이 좀 더 익숙해 뭔가. 어릴 때 그래서 막 밤 이런 거 어릴 때 막 산에 가가지고 까고. 맞아 그런 거 진짜 많이 하고. 나는 어렸을 때는 시골에 사시고 또 계곡이랑 같이 살고 전 짜장면이랑 같이 살았어요. 친구 하셨기 때문에 아침에 다녀와 이러면은 아침밥으로 부모님이 어떤 거 해주셨어요? 기억나세요? 아침밥 그런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뭐 자주 먹던 거 학교 가기 전에 난 시리얼 많이 먹어. 시리얼 많이 먹어. 저는 그냥 밥에다가 김을 이렇게 싸서 네. 김 엄마가 이제 밥에다 김을 싸가지고 이제 그릇에다가 몇 개 주먹잇밥처럼 여덟 개 막 이렇게 해놓고 나도 맞아 그렇게도 먹었던 거 같아. 저는 초등학교 때 짜장밥을 먹었어. 짬뽕밥 짜장밥. 야, 근데 지금 아침에. 생각하면 너무 부러운데 아침에. 복이잖아 지금. 아침에 근데 그때는 그렇게 그치 질렸어. 그래 말해. 그래서 나는 그 막 소원이 김치찌개 밥 먹고. 그래서 가끔씩 엄마가 해주고 자주 해주는데 내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 근데 그땐 그랬었어. 근데 지금 없어서 못 먹죠 짜장면. 그래서 나 지금 요즘에 짜장면도 비싸더라. 그니까 우리 가게가 팔았을 때가 3,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지금 물가는 뭐 완전 다르지. 맞아, 맞아. 그때 나도 우리 그 약수역에서 그 보컬학원 다닐 때 그 거기도 짜장면이 그때 당시도 물가 완전 올랐다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가 제일 그 가서 먹으면 3,000원이었잖아. 맞아 제일 늦게까지 가격을 안 올리셔서.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다가 고춧가루 뿌려 먹고 막 그랬잖아. 맛있죠. 보컬에서 끝나고. 네. 보컬에서는 추억이 많지. 그리고 2000년대가 예전에 있는 탕수육은 색깔이 다 그 빨간색이었어요. 케첩을 넣었기 때문에. 아 2000년대 그랬어? 네 저희 집이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투명하잖아요 탕수육 소스가. 아니면 약간 노란기. 아 노란 약간 노란기 있었던 것 같아. 네 근데 그때는 그 케첩이었는데 그리워지네요. 그때 그 탕수육 저 다시 한번 만들어달라 해. 맛있었는데 이게 또 할머니가 하신 거지? 지금은 외할머니가 하시고 예전에는 엄마가 했었는데 나중에 한번 내려가서 먹고 하면 맛있겠다. 아니구나. 빨간 탕수육 지금 나오나? 케첩 탕수육 쳐봐봐요. 바로 나올 거 있어? 어.
아니면 우리 집만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 김상민 아, 그랬나? 아 약간 이런 어, 이거 이제 아, 어 아, 기억난다. 아, 솔직히 우리 어렸을 때 다 읽잖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이렇게 보니까 기억나네. 아 그렇네. 색깔이 이랬어. 어 맞아. 그래 당근도 꼭 이렇게 쓰고. 아 당근 먹고 싶다. 당근 맛있지. 그래서 저는 서울 올라와서 알았어요. 맞아요. 중학교 때 알았나? 깐풍기가 있다는 것을. 깐풍기? 어, 늘 집에 탕수육밖에 안 팔았거든.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생일 파티 같은 거 하면은 친구들 불러서. 나는 서울을 처음 올라왔을 때 눈을 진짜 오랜만에 봤었어. 눈? 어. 겨울 눈? 어. 그러니까 창원엔 눈이 안 내린다? 자주 안 내려. 엄청 안 내려가지고 예전에는 막 5년 만에 눈이 내렸다, 6년 만에 눈이 내렸다 이랬었거든. 근데 딱 올라오자마자 겨울에 바로 눈이 내리는 거야. 그게 너무 신기했지. 저는 이거 라이브 끝나면 바로 위버스 버전 보려고요. 아, 아 재밌어 봐요. 재밌어. 진짜 재밌어요. 봤어? 나 봤지. 궁금해 죽겠네. 아, 네 그럼 여기까지. 예. 아 지금 한국 시간은 지금 거의 뭐 12시일 거예요. 12시 아 12시네. 네. 이제 아 너무 저희가 저 이거 신경 안 쓰고 우리끼리만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재밌었어. 아무쪼록 오늘 이게 제목이 나나투어 2회 기념이거든요. 아 2회 기념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럼 나나투어 나나투어 2회를 리버스 버전을 전 지금 보러 가려고요. 네 좋습니다. 유산소나 할까? 진짜 너무 재밌어요. 유산소 하실 거예요? 할래요? 아니 30분만 그냥 인클라인 스타일로 진짜 체력이 대단하다. 그럼 연락해 봅시다. 연락해 봅시다. 지금 바로 하실 거예요? 그, 뭐 지금 이렇게 연락할까요? 뭐 이렇게 어떻게 뭐 가서 또 이렇게 연락한다고? 아 저희 컨디션을 좀 컨디션 그럼 각자 방에서 좀 세수 한번 하고 그럼 좀 생각을 좀 해 생각을 좀 해볼까요? 왜냐면 밥 먹은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예 예, 맞아요. 어쨌든 나나투어 다들 재밌게 봐주세요. 네. 너무 재밌고. 네 그럼 지금까지 디노 호시 원우였습니다. 네. 안녕. 안녕. 제작진분들이 고생 너무 많이 해. 나나투어 짱. 짱. 나나투어 짱. 잘 자요. 캐럿들 짱.